왼발 출전한 산체스 플레이가 아주 일품입니다. 네. 보여줬었고요. 네. 산체스가 뜯었고 산체스 리오드메시 받고 리오드메시 아크 정면. 네. 펄터치가 너무 길었어요. 네. 산체스가 쭉 밀어줍니다. 자, 빠른데요? 달려요. 빨라요. 자, 길바지. 클레르몽과의 경기에서는 교실력은 처음으로 4-2-3을 포메이션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실패였습니다. 실패하고 네. 말았거든요. 자, 오늘 4-3 포메이션이 헤나스 산체스 아르세유와의 경기에서도 괜찮았었어요. 네. 이 두 선수가 워낙에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었고요. 다시 10분간 갑니다. 자, 빠지는데요? 빠르게 갑니다. 파리가 치렀던 조별리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세 경기는 진기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네. 리그왕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말이었는데요. 아직 한 4명 정도의 빠른 선수가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습이 통하지 않을 헤나스 산체스 오른쪽 길게 가볍게 돕니다. 반바에게 이코네 주고받고 일마즈 프랑 일마즈 왼쪽에 일마즈 일마즈가 하면서 일마즈 선패슛 헛골의 장면 일마즈와 데이비드 마르키니 선수 뒤에 가려있다가 골 줄이 막힙니다. 마테 오른쪽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네, 오늘 안드레 선수를 대신해서 선발 출전한 산체 선수가 좌우로 찢어주는 플레이가 아주 일품입니다. 네. 산체 선수가 중으로 골을 찢어주고요. 네. 이제 수비 가담 능력이나 스피드 면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머즈부터 골은 홈팬들이 정말 열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스카르디 이제 그런 모습 기대할 수 있어요. 네, 왼쪽 공간으로 보냅니다. 반바. 마르티스 파울이 아니었고 반바가 어깨 싸움 밀리지 않습니다. 헤나스 산체스. 자, 가운데 이코네에게. 이코네가 밀어주고 데이비드. 데이비드. 빈다리. 그만큼 좌우 풀백에 대한 불만족이 한꺼번에 지금 터져나온 것인데 예. 그 효과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시행합니다. 헤나스 산체스. 헤인일두가 나가죠. 예. 오버랩 올라오고 있는 헤인일두. 반바. 자, 반바가 안쪽 들어옵니다. 헤나스 산체스. 마르티스와 대결. 여기서 뚫고 나오나요? 헤인일두. 헤인일두가 반대편으로. 헤인일두. 골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디로? 헤인일두. 티모시 웨아도 파르생제르맹 B팀과 A팀에서 경험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파리 뉴스 주신 체결될 수 있어요. 네. 헤나스 산체스가 밀고 나오면서 웨아. 근데 몸싸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 막판에 리엘 선수들이 파리에게 두 골을 얻어맞고 지금 다소 좀 흥분.